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때쯤 저는 중미 어딘가를 달리고 있을 거예요. 이 아저씨랑 헤어진 지도 좀 됐는데 좀 그립네요. 멕시코에서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짧게 클립 형식으로 만들어 보려 합니다. 보통 지하 1층을 이렇게 표기하나? 이곳이 제가 3주 동안 살았던 집입니다. 자전거 여행자들의 집이란 캐나다와 미국 멕시코를 비교해 본다면 단연 캐나다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로키 산맥을 넘을 때도 힘들었고 가장 힘들었던 건 추위였어요. 미국도 쉬운 길은 아니었지만 상대적으로는 이지합니다. 멕시코가요, 이게 결코 쉽지 않아요. 이게 펑크가 정말 많이 납니다. 길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이제 멕시코 산 쪽으로 가면 정말 터프합니다. 이제 1300m를 냅다 꽂아 올려버리고 이제 다시 한 번에 바닥으로 내리 꽂은 다음에 1500m를 바로 올려버려요. 그냥 매일 한라산과 이와령을 오르락내리락 했다고 생각하시면 시티에서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뭐이 아저씨도 만나고 뭐저 아저씨도 만나고 그 아저씨 인상 좀 펴요. 저 아저씨는 아프리카 BJ 대가리가 아니고 가리대입니다. 조심하세요. 기부 모금을 하러 가볼까요? 니코가 석자인데 무슨 기부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는 말. 멕시코 하면 클럽을 빼놓을 수가 없죠. 저는 사람들이 흥겨움에 취해 있는 그 분위기를 좋아합니다. 아, 흥겹다. 한 새벽 대여섯시쯤 사람들이 빠져나가서 클럽이 좀 한산해졌을 때가 좋더라고요. 이게 짝이 없어서 그런 게 절대. 이렇게 거울 셀카도 찍고. 어이쿠, 시장으로 가볼까요? 보통 시장은 차를 통제하는데 여긴 차가 다니더라고요. 여기 진짜 아수라장이야. 여기 진짜 아수라장임. 우리 친절한 경찰 누나가 버스를 알려줘가지고 버스를 탔다? 와, 나 살면서 이런 버스 처음 타봐. 이 버스를 놓치면 1시간 반 정도를 기다려야 됐거든. 와, 그래도 다들 탈수 있게 진짜 조금씩 자리 만들어가지고 결국 사람 다 태우더라. 나는 버스 앞창문 유리에 기대고 있어. 나름 1등석임. 다른 버스 갈아타다가 신발이 구멍에 빠져버렸어. 그럴 수 있지. 호텔로 가볼까요? 마이애미에서 여행 오신 형님이 초대해 주셔서 왔는데 저 호텔이 자전거도 발렛 파킹이 되더라고요. 오늘 저녁 잘 먹었습니다. 집으로 가볼까요? 이 집은 이제 잠시 얹혀 살던 집인데 여기 살던 멕시코 남자애가 나한테 페라사이트라고 하더라고. 여기는 소유 마야라고 하는 미술관입니다. 이제 시티 오면 꼭 가보세요. 여기는 입장료가 무료입니다. 이 슬다라는 친구와 함께 3,000원의 행복이라는. 배 불러요? 눈가 전혀. 전혀? 그래. 이거 마시면 배부를 거야. 이거 마시면 배불러. 진짜야.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가만히 있어봐, 오빠. 돈 벌어올게. 자, 열심히. 오빠 돈 벌어왔다. 타코 먹어라. 내 주머니 사정 누가 소문냈냐? 사람들이 자꾸 밥을 사주더라고. 멕시코 한인회 분들, 멕시코 아저씨, 꼬미코 아저씨, 라면 로꼬 사장님, 마이애미 형님, 같이 살던 집 식구들, 그리고 소희 누나. 감사했습니다. 터미널로 가볼까요? 멕시코 시티에서 메리다까지 버스를 탈 겁니다. 나는 분명 핫도그를 주문했는데 핫도그를 만들지를 않아. 핫도그를 주문한 지 40분이 됐는데 안 줘. 미친놈 같아. 이 편의점에 벌레는 없겠다. 멕시코 버스 트렁크에는 자전거를 실을 수가 있어요. 트렁크 무지 크죠? 자전거가 서서 들어가요.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비가 와서 그런지 버스에 쿠크팥 냄새가 많이 나네요. 화장실 옆자리이기도 해. 화장실 가기 편하겠어. 이 버스가 28시간을 가는데
쿠쿠팥 냄새와 이제 화장실에서 나는 찌린내를 그동안 맡으면서 자고 사먹고 자고 사먹고 자고 일어나면 도착. 특이사항은 고프로 고정대가 부러졌다는 거.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가세요. 안녕 가세요. 안녕 가세요. 빨리 빨리. 빨리 빨리. 그리팅맨. 아저씨 집에 비 내려요. 비. 이게 뭐야? 야. 깨피우. 야. 너 밤에 울지 마. 돌 던질 거야. 야, 움직이지 마. 이사마리라는 동네에서 어떤 교회 주차장에서 캠핑을 합니다. 정합시다. 짠. 한 달 만에 레오니온. 짠. 세뉴 때도 가고 물놀이 끝나고 뽀글이도 먹고. 비가 엄청 옵니다. 자, 가정집에 양해를 구해 텐트를 쳤고 오늘은 자전거 세차를 할 거야. 자, 리스트. 세차 완료? 헹굼은 빗물로? 헹굼은 여기서. 나도 헹궈야겠다. 그럼 그대로 나가 이제. 야! 개굴! 아, 근데 너무 크다. 머리에 랜턴 차고 요리하는 자전거 여행자 민지. 그냥 달걀 볶음밥을 하고 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게 무슨 맛이 날까? 소금만 나겠지 지금은. 맛있어. 깨쭉. 케첩은 스페인어로 깨쭉. 깨쭉. 자, 핫도그는 스페인어로 페로 칼리엔테. 호떡. 어때요? 맛있어요? 꼬득꼬득하니 아주 좋네. 빠질 수 없는 라면. 빠질 수 없는 세뇨떼. 오. 난 여기가 제일 좋았어. 체니사를 봤는데 여기는 이제 마야 유적지로 이제 세계나 유사한 뭐 세계 7대 불화사의 뭐 그런 거라서 입장료가 꽤나 비싸더라고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천둥 소리가 들리더니 한 30분 지나니까 비가 오더라고요. 나갔다 들어와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안 된대요. 나가지 뭐. 자전거 때문에 나가야 돼요. 아쉽지만 쿨하게 나갔다. 근처 마을 공원에 텐트를 치고 그 주변 경찰서 가서 샤워해도 되냐고 물어봐. 그리고 샤워를 해. 그리고 뽀글이를 먹으면 하루가 끝난다. 이놈의 비는 안 맞는 날보다 맞는 날이 더 많은 것 같아. 안녕 친구야. 어디까지 가세요 손님? 칸쿤이요. 50만원. Muchas gracias, señor. 작은 마을에 이렇게 텐트를 쳐놓으면 애들이 몰려와. 이때다 사진 팔자. 부모님 데려오너라. 애들은 공짜야. 사진 가져간 애들이 고맙다고 밥 갖다 줬어. 여기 노을이 이쁘더라. 새벽 아침 하늘이 더 이쁘더라. 자전거 타기 가장 좋은 시간은 6시 반에서 7시 같아요. 뭐 계절마다는 다르겠지만 온도도 딱 좋고 차도 별로 없고 공기도 되게 프레쉬해. 나말은 이제 옥수수 반죽을 옥수수 잎에 싸서 찐 음식인데 지역마다 안에 들어가는 재료도 다르고 맛도 다르거든요. 근데 진짜 객관적으로 저는 과달라라에서 먹었던 따말이 가장 맛있었습니다. 거의 인생 따말이었어. 아니 근데
밥 먹는데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야 진짜로. 아이씨, 들로 가 미친놈아. 수연, 수연. 아, 그니까 와, 저 앞에 먹구름 봐라. 하루라도 비를 안 맞는 날이 없을까? 없어 이 자식아. 깡꾼이다 깡꾼. 자, 오늘도 영상을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은 또 이제 깡꾼에서 비를 맞으며 질주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두 이제 구독, 좋아요